정말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경기 자체가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심장까지 끌어오르는 멋진 경기였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냥 엄청 맞고 엄청 때렸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그림은 사실 예상을 했어요. 타격과 대 타격이었고 네. 저도 그래플링 방어는 어느 정도 몇 번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연습한 걸로는 사실은 나를 못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체력도 좋고 아 예전에 사실 스파링 할 땐 정타를 제가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는데 네. 정타 맞아보니까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 방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숨 돌리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 본인이 피가 끓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은 1라운드 후반과 제 기억에는 3라운드 거의 후반쯤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턱이 예. 서로 들렸죠. 오픈된 상태에서 네, 서로 그냥 영혼을 끌어모아서 쳤는데 그 순간은 또 기억나시나요? 예, 뭐가 몇 대 들어가고 맞았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 사실 진짜 웨지에는 자신 있는데 몇 번 별이 보였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눈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크래치도 나고 그래서 아, 제가 끝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에는 충분히 제가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네, 담배 끊는 거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펀치가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펀치가 빨라가지고 당황을 1라운드 때 당황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거의 안 맞고 제가 아웃복싱하면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2년 전에 스파링 할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 걱정돼요. 오른손 아, 맞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른손 하기 전에 사실은 통증주사도 네. 맞고 약도 먹고 네. 핸드랩도 충분히 감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네. 이제 문제는 없는데 네. 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부상 회복하시고 난 뒤에 또 계획을 본인이 또 자기 유튜브나 어디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어떤 미래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우 대표님이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I'll always show